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와 계세요.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개념 완성 문항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하시면서 2015학년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배들이랑 다른 것 배우고 하니까 되게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EBS 보면 이런 강의들 여러분들 위해서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면요, 다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맞게 쭉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한 우리 개념 완성 문항편,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이 지구과학에 대해서 이제 개념 완성 문항편, 즉 우리가 2015학년 교육 과정이 변하게 됐잖아요. 찾아보시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 잠시 먼저 비교 한번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개념 완성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강의는 개념 완성 문항편이라고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약간 양적인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충실한 개념 설명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생님은 압축적인 개념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 더 개념을 설명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보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에서는 뭐 교과서 탐구의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문항편은 조금 더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자, 뭐 탐구의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데 고득점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우리 문항편에서는 조금 고득점 문제풀이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양적인 차이, 그리고 문제 난이도의 몇 개의 차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개념 완성에 문항편은 약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강의나 선생님 강의나 어쨌든 2015학년도 개정 교육 과정을 이렇게 충실히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지구의 변동에서부터 이렇게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건 혹시나 지금 우리 그 다른 교육 과정으로 배우는 선배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혹시나 이 강의를 들을까봐 이렇게 먼저 소개를 조금 시켜드렸습니다. 자, 대기와 해양의 변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리고 우주 쪽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강의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자면 선생님 강의는 강의 하나하나 자, 세 단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강의가 있고요. 개념 설명입니다. 개념 설명. 첫 번째, 압축적으로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제 그게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개념과 문제가 1대 1, 50%, 50%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앞에서 대단원들이 조금 있었죠? 대단원 마지막에 가면 문제들이 한 20문항 정도 있어요. 자, 그게 보면은 이렇게 고난도 문제까지 있거든요. 자, 요것도 풀이 한 시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념 한번 듣고 문제 풀고, 또 개념 한번 듣고 문제 풀고 하다가 보면은 대단원 마지막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단원 하나 하나씩 이렇게 이제 완성해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개념 강의는요, 보면은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준비했어요. 영상 같은 거 우리 EBS 보면 좋은 다큐멘터리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책에 나오는 자료인데 한 번에 이렇게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빈칸을 좀 많이 두고요. 그림 같은 경우도 두고 이건 무엇이야 라고 하면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개념 정리 있죠? 여기 정말 노력을 많이 드렸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크게 한 세 단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강의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크게 보자면 방학 때가 있을 것이고 학기 중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이제 겨울 방학 때 혹은 여름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예습 위주겠죠. 그거는. 자,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울 거야. 2학기 때 배울 거야. 선생님 강의가 총 40강이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방학 중에 한 학기 분량을 예습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겨울방은 기니까 뭐 1년 전체를 완성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목표는 한 학기 정도로 잡고요. 한 학기면 한 20강 정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의 한 주에 이렇게 두 강 정도, 한 주에 이렇게 좀 듣다, 하루에 한 강이죠. 죄송해요. 하루에 한 강씩 이렇게 듣다 보면 일주일에 한 5강 정도 되고요. 그럼 한 4주 정도 되면 한 20강 정도가 되면서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이번 주에는 한 5강 정도 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쭉 가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방학 중에 예습인 거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의 진도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충으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겠죠. 수업을 하시면 복습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시면서 그게 진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뭐 한 주에 한 두 강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한 강 두 강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복습해주시면서 활용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 완성 문항편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 겁먹지 마시고요.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기본부터 난이도 높은 것까지 고난이도까지 실력을 쌓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